북한이 새해 들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하겠다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발사를 강행하면 격추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웅수 기자입니다. 북한은 오늘 노동신문을 통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수뇌부가 결심하는 임의의 시각, 임의의 장소에서 발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ICBM 시험 발사 준비가 마감 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한 이후 이런 위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륙간 탄도로켓은 우리의 최고 수뇌부가 결심하는 임의의 시각, 임의의 장소에서 발사되게 될 것이다. 피터 쿡 미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이나 동맹을 위협할 경우 격추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We have 28,500 troops on the Korean Peninsula as we speak. They are ready to fight tonight. We have other capabilities in the region, again, designed to protect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군은 북한의 ICBM 발사 임박 징후가 아직 확인된 게 없다면서도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맞춰 감시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미일은 오늘부터 세 나라의 이지스 구축함을 동원해 북한의 ICBM 발사에 대비한 연합미사일 탐지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다음 달 16일 김정일 생일, 3월 초 한미 군사훈련 등에 맞춰 북한이 ICBM 발사를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김웅수입니다.